아이디어냐고 이거 지금 4반이 2반 노래 하는 거. 아무튼 멤버를 딱 보니까 이거 하윤이하고 태준이가 노래를 하고 서현이하고 효진이가 기타를 치나? 효진이가 기타 치는 건 알겠는데 서현이가 기타를 치나? 서현이가 오늘 물어본 방금 또 쌤 왜 이러는 거야 했겠네. 어쨌든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기타를 좀 알려줘야 되니까. 너무 웃기지만 효진이가 E7 코드를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타 코드를 기타 이렇게 눌러서 코드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런 전제를 깔고 알려줄 거야.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소리 내면 다 기타 코드로 알고 있을 테지만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아닌 것들이 많아.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한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말았지. 그러니까 적당히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간 맞춰서 필요한 내용만 가져가면 돼.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코드 잡고 주법이나 빨리 알려주세요. 기왕 주법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코드 잡으면서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좋아지는 거. 생각보다 기타 코드는 더 중요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야. 여하튼 나는 내 할 말 다 하면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잘 해. 누구 아이디어야 진짜. 자, 맨 첫 번째 마디 C코드. 아니다, 이거 인트로는 안 할 거야, 알았지? 따다단단따다다다다다 그 하고 싶은 리코더 뭐라 알았지? 휘휘뿌뿌뿌뿌뿌. 자, 그럼 첫 번째 마디 보면 C하고 E7 같이 붙어 있잖아. C코드 이거지? E7 이거지? 효진이가 안다고 했으니까 효진이한테 E7 물어봐. 자, 그리고 뭐 서현이가 기타를 칠지 효진이가 칠지 모르겠는데 C코드 잡았는데 이렇게 스르르 했을 때 6번 줄 이거 맨 위에 거 소리 나면 너희 기타 잘못 배운 거야, 알았어? 이거 엄지손가락 6번 막아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줘야 C코드야, 알았지? 그냥 니네들이 맞다 싶으면 그냥 다 그렇게 니네들이 맞는 거야, 알았지? 재밌게 해. 자, 그럼 오른손 스트로크 알려줄게. 한마디에 이걸 처리해야 돼. 16비트 스트로크야. 16비트 스트로크는 뭐냐면 한마디에 네 박자를 16번 스트로크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방금 16번이었거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마디에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이 네 박자를 또 16비트로 쪼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기 안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야. 둥, 둥, 뚜따, 둥, 둥. 나눠서 연습해야 돼. 다운, 다운. 여기까지. 그리고 소리가 안 날 때도 스트로크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알았지? 다운, 다운. 소리가 안 날 때. 이거, 오른손 계속. 업다운, 업다운, 이거. 다운, 업다운, 업. 이거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이걸 카운트라고 해. 이거 빠뜨리고 하면 안 돼. 소리 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소리가 안 나는 순간에도 오른손 카운트 다 해야 돼. 자, 나눠서 첫 번째 동작. 다운, 다운, 내려가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되면 자, 2단계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1단계, 2단계를 섞으면 1단계, 2단계. 자, 3단계는 다운업 다운업이야. 다운업 다운업 하려면 올라가 내려가 있던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다운업 해야 돼. 자, 1단계. 자, 2단계. 3단계. 이거를 붙이면 돼. 16비트 스트로크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이거를 먼저 많이 연습해야 돼. 알겠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코드 잡고 연습하면 시끄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사분히 말아주시고 뮤트 시킨 채로 연습하면 더 좋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데 다들 천천히 하는데 기타 실력이 안 느는 이유는 실수를 천천히 연습하니까 그러는 거야. 천천히 연습하면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천천히는 완벽한 동작 한 사이클을 반복하 완벽한 동작을 무조건 한번 성공해야 돼. 다른 동작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습해야 되는 주법이 이거잖아. 근데 이제 중간에 깜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 아 맞다,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하면은 방금 너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는 16번만 흔들어야 되는데 20번 흔들고 막 21번 흔들어버려. 근데 그거를 천천히 했으니까 천천히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연습은 그렇게 실수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동작을 천천히 느리더라도 해야 될 것만 천천히 연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오른팔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이 체화가 되는 거야. 실수를 천천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동작을 천천히 연습해야 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니네들만 알고 있어야 알았지? 다른 애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잘 안 되는 애들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된단다 하면서 실수 계속 천천히 연습하게 내버려 둬버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너희들도 알 거야.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실수하는 과정을 계속 천천히 똑같이 실수하는 걸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그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타를 처음 할 때부터 완벽한 동작만 내 몸에 집어넣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돼. 알았지? 지금이라도 하면 너무 좋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나 진짜 코드하고 주법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너희들이니까 더 말이 많아지네. 자, 그래서 C코드를 잡고 처음에 연습을 해. 근데 한마디에 C하고 E7이 붙어있잖아. 코드 언제 바꾸냐면 두 번째 업 타이밍을 바꿔야 돼. 자, 여기까지 인지됐나? 뭐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물어봐야 되나? 패스톡으로? 아, 라이브 방송하면 되구나. 자, 그래서 이 주법을 가지고 첫 번째 마디를 하면 맑은 눈을 가졌지만 여기까지 나와요. 이 주법을 쭉 할 거야. 원래는 조금 더 쉬운 거를 먼저 깔고 가려고 했어. 맑은 눈을 가졌지만 너를 찾아가요.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이 노래는 다이나믹하잖아. 방금 했던 주법은 다운업이야. 너무 힘들면 이걸로 가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기본 주법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자고. 자, 그럼 A마이너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디 A마이너. 이거 알지? E7 아는데 A마이너 모르진 않을 것 같아. A마이너 이렇게 나와야 돼. 너희들이 A마이너를 소리 냈는데 그냥 무심결에 소리를 냈어. 근데 만약에 6번 줄이 소리가 나고 있어. 이렇게 6번 줄이 이거 A마이너 아니야. 알았지? 그럼 막 하는 거 아니야 기타 이거. 알았지? 근데 막 해도 소리가 나니까 너희들 귀를 속이고 상대방이 다 속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아니 아무튼 아닌 거야. 아무튼. 근데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재밌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A마이너 모르잖아요. 두 번째 마디 나오는 A마이너7은 G코드는 A마이너 코드에서 약지손가락 쭉 뻗어가지고 G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3프렛 6번 줄. 이거를 너희들이 누르러 가면 이렇게 자세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아니야, 엉망진창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눌러줄 수 있으면 눌러도 돼. 근데 봐봐, 약지를 살짝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손가락 쭉 뻗어내는 거, 이거 쭉 이거 하면 이렇게 편하게 눌러지거든. 근데 너희들이 누르러 가면 이게 불편해져.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자꾸 뭘 잡으려고 했던 이런 습성? 이런 습관들 때문에 기타 위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기타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너희들 잘하는 거 손가락 쭉 뻗는 거 이거 팍! 뻗어버려. 그럼 G가 눌러질 거야. 알았지? A마이너 7 온즈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A마이너 7 슬래시 G는 분수 코드가 아니라 전이 코드라고 하는 거야. 코드 구성음의 자리를 바꾼 코드야.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가 아니야. 몰라도 돼. 알았지?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서 두 번째 마디 하면은 자, 세 번째 마디 F 메이저 7. 이거 쉬운 F로 알고 있는 거. 쉬운 F가 아니라 F 메이저 7이야. 그치? 아니야, 쉬운 F야. 주법은 똑같아요. F 메이저 7에서 C로 가는 거야. 이거 올라갈 때 손가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손목 이거 손볼을 살짝 올려주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D마이너 코드 이거 검지손가락으로 여기 누르고 중지손가락 여기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야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다양한 코드 보이싱을 멋있는 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검지를 쓴 다음에 중지 쓰고 약지를 써왔기 때문에 검지, 중지,
여기 D마이너 잡으면 이게 약지를 가버린단 말이야. 이래 버리면 나중에 새끼손가락이 여기 위로 못 올라가잖아. 그치? 혹시 아니면 다른 경우에 다른 코드를 잡아야 될 때 약지를 떼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다고. 근데 새끼로 누르고 있으면은 다양한 코드 보이싱을 가져갈 수 있는 손가락이 하나 생겨요. 생각보다 기타 음악이 현대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코드를 잡을 때도 책에 나와 있는 뭐 동그라미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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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악기가 됐어. 근데 너희들은 해도 된다. 그냥 해도 돼.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해서 해도 돼. 다 해도 돼. 재밌기만 하면 돼. 근데 새끼로 누르는 습관을 조금만 들여봐. 그러면은 나중에 막힘이 없어서. 근데 누구는 약지로 누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 들어도 돼. 재밌으면 돼. 그치? 자, 그럼 네 번째 마디. 못 봤잖아요. 자, G코드는 약지 손가락으로 3프렛 6번 요거 하나만 눌러도 돼. 알았지? 요거 누르면 G 알았지? 어차피 너희들 5번 소리 안 날 거야. 자연스럽게 5번 소리 안 나게 될 거야. 이 노래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알았지? 그리고 여유되면 중지 손가락 2프렛 5번 이거 같이 눌러주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누르지 마. 이렇게 안 해도 돼. 새끼손가락으로 1번 이렇게 누르려다가 막 자세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하지 마. 또 이렇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눌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검지 누르고 중지 누르고 약지 누르면은 나중에 만약에 너희들이 보고 있을 때 왼쪽에서 코드 보이싱을 이제 변형시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이상해. 또 아니야. 이렇게 하나만 눌러. 그럼 나중에 도움 될 거야. 나중에는 예쁜 보이싱 많이 써야 돼. 나중에는 G를 잡고 왼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이 서스포도 하고 세븐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검지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손가락 하나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하나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기타가 현대 와서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해도 되는데 오늘은 약지 손가락 이렇게 하나로 이거 눌러도 돼. 알았지? G. 못 봤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은 코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쭉 갈게. 할 때 나고 놀 때 놀고 화가 나면 서로 진주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헐집입니다. 자, 이렇게 A 파트가 끝나요. 자, B 파트도 코드 잡고 오른손 똑같은 주법으로 쭉 리드하면 되는데 A파트는 조금 더 멋있게 하는 거 알려줄 거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자고. 자, B파트 그럼 쭉 할게. 순두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공주님 그 마음 사는 전으로 놀러 갈래요. 우린 난쟁이라면 괜찮아요. C파트도 또 같이 코드 잡고 넘어가면 돼. 코드 바뀌는 중간에 멈출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것 함께 있을 때 변하고 도움이 되는 것 마음이 콩닥거리지만 이유를 모를 게. 자, 여기 E 마이너에서 A7 바뀌는 거 조심해야 돼. 마음이 혹시 효진이가 기타를 서현이가 기타를 잘 쳐가지고 F를 잡을 수 있다. 그럼 여기 마음이 콩닥거리지만 F하고 F 마이너거든. 할 수 있으면 해봐. F F 마이너. 근데 안 될 것 같으면은 F 메이저 7 하면 돼. 마음이 콩닥거리지만 안 되면 그냥 F 메이저 7 쭉 해도 돼. 마음이 콩닥거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F하고 F마이너 되면 해도 돼. 지금 이 순간에서 F메이저 7을 해도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주법 하나만 잘 연습하면 돼. 그리고 코드 두 개 있을 때는 두 번째 업에 바꾸는 거, 여기에 바꾸는 거. 코드 바꾸자. 꾸에 바꾸면 돼. 코드 바꾸자. 코드 바꾸자. 그렇게 방금 한 가지 주법으로 잘 될 때쯤에 이걸 해보자고. 나중에 하자고. 내가 나중에 가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주법으로 열심히 해놓자. 이거 다 하고 마라탕 먹으러 가자.